안녕하세요. 우리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.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뭐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을 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고 주로 뭐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도 하고 논설위원을 하다가 나오셨습니다. 그래서 2000년도에 16대 국회에 이제 진출을 해서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뭐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당에서도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도 하셨고 또 국회 부의장과 사무총장 같은 국회직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또 비서실장으로서 뭐 용산 참모진들뿐만이 아니라 또 내각, 당, 또 야당, 또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 이런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잘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뭐 질문 있으세요? 한 두 분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유시스의 박미영 기자님. 안녕하세요. 네. 유시스 박미영입니다.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. 국민들께 뭐 친근하게 네. 다가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네. 국정 운영이나 아니면 소통 방식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. 글쎄요. 저도 아침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사실은 그거는 뭐 대외적인 것보다 우리 용산 참모들에게 앞으로 이제 그 메시지라든지 뭐 이런 이런 걸 할 때 국민들께서 좀 그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자는 뜻이고요. 무엇보다 제가 지난 2년 동안은 이제 중요한 그 이런 국정 과제를 정책으로서 설계하고 또 집행하는 쪽에 좀 업무의 중심이 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, 정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 또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좀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정진석 전 부의장 같은 분을 비서실장으로 제가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. 네, 한 분 정도. 네, KBS의 이현준 기자님. 네, KBS 이현준입니다.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로 논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. 네. 글쎄 뭐 의제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여야가 이제 어떤 그동안의 그 입장을 보면은 것들은 이제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. 그렇지만 일단 좀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고 합의할 수 있는 이런 민생 그 의제들을 좀 찾아서 국민들 좀 민생 안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라도 좀 하자는 그런 얘기를 서로 하게 되지 않을까
그러고 아직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저는 듣기 위해서 초청을 한 거니까 뭐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네. 이것으로 대통령께서는 먼저 이석하시고 이어서 정리